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올해 3분기까지 대기업들의 투자 총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기업의 설비 투자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올해 3분기 누적 투자 금액은 124조 4,0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작년 3분기와 비교해 7.3% 증가한 액수입니다. 업종별로는 IT 전기 전자가 작년 대비 투자액이 12조 원 이상 늘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.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투자액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.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36조 9,635억 원을 투자해 작년 동기 대비 28% 늘었습니다. 이어 SK하이닉스와 삼성 SDI, LG전자와 KT 순으로 투자액이 증가폭이 컸습니다.